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대진 복거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대진 복거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6장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새날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27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 첫 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큰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과 128편 요 두 개의 시편을 가정시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의 기초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지혜롭고 복된 가정이고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128편은 그렇게 저자가 없습니다만은 127편과 연관되는 가정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고 또 솔로몬은 그야말로 할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들백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할 정도로 솔로몬의 패션, 디자인 이거는 최고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봤고 누릴 것 다 누려봤고 할 것 다 해본 그 솔로몬입니다만은 그의 말년에 지었던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헛되다 이 말을 영어로 쓰는 베너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서는 이게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벨이죠. 우리 아벨이라는 말을 영어로서 ABEL로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뜻이죠. 가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to have의 그런 모습이고 이 헛되다라는 이 아벨의 것은 to be라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 프롬이라는 분이 to have or to be라는 책을 써서 아주 명저가 됐습니다만은 소유형의 인간이냐 존재형의 인간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인간은 태어날 때에 두 손을 꼭 잡고 태어났듯이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보통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소유형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존재형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형이 to have의 인간이라면 이 아벨의 형은 to be의 인간의 모습을 에리프로는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인적인 이 삶을 살지 말고 이 정말 그 아벨적인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 대부분 기간을 to have의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소유에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내만 또 300, 천만 또 700, 천명의 여인들과 살았고 이런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자식이 몇 명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식을 몇 명 낳는지는 몰라요. 그 천명의 여인으로부터 많은 자식을 낳을 텐데 이상하게 자식에 대한 것은 그의 아들 그 왕위를 이었던 르호보암 그 왕의 이름만 나오지 다른 자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127편에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3절, 4절, 5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그 아내가 있어도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127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요 헛된다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우리 꼭 전도서 1장 2절에 읽는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그 집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는 짓은또 헛되다.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부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해서 세 개 헛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기초돌 이렇게 모퉁이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모퉁이돌이라는 이것이 우리 집의 반석, 기초석인데 우리 한국의 집을 짓는 데는 이런 사실 기초석이 없어요. 이 어떤 반석이 없습니다. 근데 중동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여기에 가보면은 반드시 그 집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게 모퉁이 구석에 있는 그 돌이 아니거나 집의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석 위에 모든 기둥과 모든 힘의 구조를 다 여기서 두고 있어요. 요것만 빼버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그 돌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 읽은 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았도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버림을 받고 취급받지 않고 주목을 받지 않는 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것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그게 모든 집을 짓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이 모퉁이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에 지어야지 그것을 모래 위에 지었다가는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그 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초석이 되고 여호와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야 이 짓는 자의 것이 헛되지 않고 영구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40년 통치 가운데서 대부분 세월을 자기의 부인을 위한답시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그 부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공주들인데 이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다 숨기게 하고 해서는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그 당시 만신전이 있었다 할 정도로 정말 타락을 했어요. 이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자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그 나라도 그 왕궁도 그 집도 든든한 것이지 이것이 무너지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후대 왕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는 우리 집안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이것만 남지 나머지는 다 이게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깨달으면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왜 키우느냐,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왜 당신들 우리 가정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집사님께 물으셨어요. 당신의 직업이 뭐냐 했더니 예, 제가 회사에 나갑니다 그랬어요. 또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뭐냐, 저는 의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몇 사람을 묻더니 의 목사님이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중직자들은 당신이 직업이 뭐요 하면 누구든지 한결같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업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업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 무슨 사업을 하고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업을 잊지 말자는 거죠. 모든 이 중직자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울 때에 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로, 정말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쓰임을 받기로, 이게 우리의 본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부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다 헛된 것이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초서, 우리의 반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아멘. 요거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 새벽기도 시간인 거예요. 아멘. 우리 새벽기도 시간은 늘 제가 음악회로 비교합니다만은 음악회가 시작될 때에 참 풀스터 바이올린이 딱 그 이제 지휘자가 입장하기 전에 와서 모든 대원들에게 이제 악기의 조율을 맞춥니다. 튜닝합니다. 이렇게 A순을 그으면 우리 피아노하고 A가 맞추면은 그 다음 여기에 목관이 맞추고 그 다음 이제 금관 악기가 맞추고 타악기가 맞추고 그 다음 현이 맞추는데 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드라, 베이스 이 현을 쫙 이렇게 할 때에 관중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왜 저거 미리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그 현 맞추지 왜 지금 와서 하느냐라고 생각한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지루해요. 그 시간이 뭔가 하니 폴스터 바이올린 와서 에이소나 착 할 때 보면 모든 관중들도 튜닝하라는 거예요. 같이 에이소나를 함께 듣는 자나 연주하는 자나 함께 맞추고 그거 딱 될 때 그다음 음악이 연주될 때 제대로 우리가 감동도 받고 우리도 연주하는 자의 그런 기분을 우리가 같이 느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같이 튜닝돼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튜닝 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터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퉁이 돌로 담는 시간이 이 새벽기도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멘. 중요합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제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햄릿, 우리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읽으면은 맨 처음에 성을 밤새도록 지키는 그 이제 파수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언제 새벽이 오지? 야, 새벽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임무를 교대하고 지금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는데 빨리 이것을 임무 교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 시큐리티 가드 알바를 했습니다. 때로는 제 짝이 이 구의 대통령이 됐던 이제 오바마도 저하고 같은 짝으로 제 3년 밑에 후배였습니다. 같이 또 일을 했어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니 밤새도록 근무를 지키는 거예요. 12시 시작해서 새벽 7시까지 밤새도록 근무를 지키는데 워치 클락이라고 꼭 세 번
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이렇게 쭉 할 때 여기서 꼭 이렇게 찍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라운드해서 그거를 찍어야만이 근무 기록이 되고, 또 가끔씩 라디오 책이라고 본부에서 자는지 또 제대로 근무하는지 책을 합니다. 그러면 A 알파, B 브라보, C 찰리 이러고는 이게 딱 부르면 바로 응답을 하고 F 팍트라 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그런 이제 근무를 이렇게 썼는데, 아이 그때도 우리 새벽 4시, 5시 되면 얼마나 졸리는지, 그러면 빨리 새벽이 오기를 원하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27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여호와께서 깨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근성함도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라는 이 말씀. 2절에 갑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두구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다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잠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와서 조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한 5년 고학하면서 저는 이민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알바를 해봤습니다. 가구 옮기는 일도 하고 청과상에 또 일을 해보고 재봉틀도 가서 또 돌려도 보기도 하고 이삿짐 센터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정원에 가서 가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보스턴에 있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 이민자의 삶도 알겠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목회 35년 하면서 한 번도 교회 와서 조는 분들 야단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시니까 이만 주무시되 코는 골지 말고 주무십시오 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얼마나 이거 귀한 것인지. 우리가요 불면증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씀, 이게 솔로몬이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는 3절, 4절, 5절은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자식 많아서 이런 것보다도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연이 있었지만 자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자식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전쟁하는 용사가 든든합니다. 우리 총을 쏘는 사람, 총알 바지가 총알이 든든해야 아주 참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울렁전에 우리 저 했던 우리 선배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미군이 제공하는 총알을 여기 양쪽에 걸치고 딱 전쟁에 나가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총알이 별로 없을 때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답니다. 총알 자체가 자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이것인데 총알이 마찬가지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을 화살의 그 전통에 가득한 이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고대 근동지방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은 마음이 부유로워요.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더라도 이런 자식들이 다 받쳐주고 이렇게 나가면 적장들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뭐 자식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아주 우습게 봐버립니다. 이런 그 당시 풍요 다산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거 하나의 복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식이 많은 것은 전통이 가득한 자가 복인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과 원수와 맞다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담판을 할 때 있잖아요. 자식이 많이 대동해서 나가면은 든든해서 이 적에게 아주 탁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27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그 집,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신 전이,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 그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중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 사람 안 사람 주님 이런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인간 중심한 것은 다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아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 가인의 삶은 모든 것을 가져서 정말 이 에덴 동산 왜 쫓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아벨은 아빠 엄마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사는 의의 길만이 정말 하나님께 남는 길이라는 것을, 진실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다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맡기고 주님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로 삼고 우리의 반석을 삼고 우리의 기초석을 삼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